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아침에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했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바다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정비업체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원들에게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전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발전소 정비 전문업체인 수산인더스트리. 지난해 4월 노조를 만들어 76명이 가입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35명이 남아 절반 이상 탈퇴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돈 되는 일을 주지 않거나 호봉 승급에 불이익을 줬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저도 뭐 이걸 하고 나서 확인을 한 번도 못 가니까 확인을 가면은 적어도 뭐 저 OT를 하고 이러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벌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그런 금전적인 피해도 있고. 이 회사 간부는 노사 분규로 원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한수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공사 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모든 계약 조항에 이런 말 들어가죠. 노사 분규 시 뭐 예를 들어 뭐 정령 뭐 미스시 뭐 계약이 파기되는 내용이 분명히 저 명시가 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 교육 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탈퇴서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부당노동 행위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퇴직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대건설 등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0여 전문 건설업체 대다수가 적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된 원전 공사에 자재가 먼저 공급됐고 울진 현장에는 자재 납품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했는데도 한수원이 상승한 비용 보상을 여태 해주지 않은 겁니다. 왜 원전 수출 그 했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자재들이 모든 기자재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 그 울진 원전이 그 먼저 시작했는데도 적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고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원전이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의 적자로 지어지고 있고 정비업체 직원들은 노조 탄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070여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6% 늘었고 특히 사망자는 16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 숙박업 29.8%, 도소매업 15.8%, 건물관리업 11.9% 등의 순이었고 재해 유형별로는 넘어진 사고가 28.1%, 이상온도 접촉 13.2%, 추락사고 10.1% 순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에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선 뒤 다음 달부터는 집중감독과 함께 법 위반 사업장은 엄벌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량 하한제와 의무 교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는 5년 안에 다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를 시행하고 5월 말부터는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2번 이상 적발되면 석 달 안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올 들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모두 186곳에 이르며 AI 구제역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닭고기와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주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이란에서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구제역과 AI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시장과 시의원 등이 해외로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는 실크로드 코리아 이란 문화축제를 3월 11일부터 나흘간 이란 이스파한시에서 개최합니다. 행사 예산은 20억 원으로
60여 명 규모의 공연단과 함께 시장과 시도의원 등 총 174명의 문화사절단이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십억의 시민 혈세로 왜 이란까지 가서 문화공연 행사를 벌이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주 엑스포 해외 공연을 통해 이미 두 차례 경주 해외 홍보 활동을 펼쳐왔지만 기존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올해 11월 베트남 호치민 엑스포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란 행사까지 개최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시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이런 무리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란하고 왔다가 내는 베트남하고 왔다.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여행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란 측은 향후에 답방 형식으로 경주에 문화사절단을 보낼 계획조차 현재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사드 문제로 최근 경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구제역과 AI까지 경주 지역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이런 시기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고 공연단까지 포함해 항공 숙식 비용만 총 4억여 원이 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관광 사절단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경주를 알리기 위해서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매우 많이 드는 이런 소비성 행사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행사가 지난해부터 기획돼 취소나 연기가 불가능하고 이란 이스파한시는 유서 깊은 역사 도시로 이번 축제를 통해 경주와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였던 이스파한시와 함께 문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양 도시 간의 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고 실크로드 국가에 경주를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효과가 미지수인 경주시의 국제협력 행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지역 240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월 달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는 62로 2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월 비제조업의 업황 전망도 전달에 비해 17포인트 오른 67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채 역사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며 신청한 곳이 대구 6곳, 경북 19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 수보다 적은 권수를 신청해 국정교과서를 참고자료로 쓰거나 학교 비치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국립중고등학교 등에도 20권가량의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기로 해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편법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5년간 노력해 학교 신설에 기여한 학부모들이 이번에는 어렵게 모은 활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북구 우현동으로 이전해 개교한 포항중앙초등학교입니다. 폐교된 시내 중앙초등학교의 상징 조형물은 새 학교로 옮겨왔고 학생들은 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집 앞에 이제 보내게 되니까 너무 좋다. 여러모로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초등학교는 당초 2014년 개교 예정이었지만 땅값을 둘러싼 건설회사와 교육청의 다툼 속에 학교 신축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우현동의 아이들은 코앞의 초등학교 대신에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은 2012년부터 교육청과 포항시,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쉼없이 학교 신축을 요구했고 결국 지난 2015년 2월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학교를 짓겠다는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바뀌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학부모들이 아주 감사한 마음에 학교 개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지 알기에 경북교육감은 이례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학교 신설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참 잘된 거라 생각하고 포항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그 고충을 알고 내 학교를 저 사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함께 노력한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활동비 1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끊임없는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사리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마다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여 명 규모의 특별 단속팀을 투입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효자 일지구 하천정비공사와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흰꼬리 수리와 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유강 취수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겨울 철새들이 이동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형산강 전역에 대한 조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형산강이 중금속인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걸 확인하고도 오염원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형산강 프로젝트가 자칫 형산강 난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구제역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어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AI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의성 산수유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과 전남 강진의 가금류 농가에서 최근 한 달 동안 7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의 발병 농가를 다녀갔던 차량이 경주, 김천, 영주, 의성 7곡의 농장으로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가 최근 모두 해제됐고 현재 영천과 경주 두 곳의 농장만 이동 제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북은 아직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장 소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강 경계 이동 차량 소독을 철저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가 주춤해져 오는 25일 산수유 축제를 결정했던 의성군이 AI 재확산에 결국 축제를 포기했습니다. 축제장 인근에 임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었지만 강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AI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은 우리 의성 지역이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부득이하게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상수유 축제 관광객은 8만 천여 명. 올 축제를 취소한다고 해도 시끌벅적한 부대 행사만 없어질 뿐 개나리나 벚꽃보다 빨리 산수유가 펴 봄을 알리면 사람들이 몰릴 테고 의성군은 이에 대비해 축제 예산 중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식당, 화장실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를 지원해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는 100억 원을 들여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을 이달 착공해 올 연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은 1,800제곱미터 규모로 엑스포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기념전시실과 정신문명 교류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실, 공연전시 컨벤션이 가능한 테마 공간 등으로 조성됩니다. 경주 엑스포 조직위는 국제행사 기념공원이 일회성 관람 공간이 아닌 복합 문화 공간으로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는 5월 17일까지 난폭, 보복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특정인의 상해나 협박을 가하는 보복 운전과 폭주 차량,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 해제한 대형 차량 등입니다. 경찰은 난폭 보복 운전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특히 죄질이 불량한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 차량은 압수도 실시합니다. 지난해 경찰의 난폭 보복 운전 신고는 46건으로 이 중 1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경북대병원이 지역 대학병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호흡기 병동. 이 병동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간호사가 환자 간호를 전담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보조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6명을 담당하고 있다는 병원 측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7에서 8명의 환자가 맡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간호사 본연의 일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심하게는 이제 낙상에 대한 이런 위험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이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실제 간호사들의 본연의 업무까지도 경북대병원 측은 적자를 무릅쓰고 정부의 방침대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도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 초기부터 간호 인력 부족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경주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고령층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노케어 등 37개 사업단에 모두 5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역 2,100여 명의 고령층이 매달 30여 시간 일하고 22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산 쌀 변동지불금 1,970억 원을 오는 9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합니다. 쌀값이 사상 최악으로 추락하면서 변동지불금은 80kg당 33,499원으로 확정돼 헥타르당 지급금액은 211만 원으로 2005년 사업 시행 후 사상 최고액입니다. 지급 대상은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 11만여 명이며 상주시가 가장 많고 다음은 경주, 의성, 예천 순으로 많았습니다. 변동지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은 80kg에 12만 9천 원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포스텍이 영국 더 타임즈가 올해 실시한 소규모 세계 대학 평가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가, 2위는 프랑스 에콜 노르말 슈페르웨르가 차지했으며 지난해 3위였던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포스텍과 자리를 바꿔 4위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포스텍은 3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세계 최고 명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해 작지만 강한 대학의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어제부터 울진 왕피천과 남대천, 영덕 50천 등 3개 하천에 어린 연어 12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앞으로 하천에서 2,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등에서 2에서 4년간 자라 방류 하천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측은 최근 국내에서 연어 소비와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어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교육사랑카드 2016년도분 적립금 8억 천여만 원을 복지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과 교직원의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교육청은 최근 3년간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24억여 원을 조성했습니다. 농협과 BC카드는 지난 2003년부터 경북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경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면 0.2에서 1%를 복지기금으로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